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 같으면은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하면서 쉽이 좀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많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스타일이긴 한데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가서 훅 훑으면서 하루에 다 보고 나갈 거야. 훑어보는 거지 그냥. 하루에 10권을 다 볼 거야. 그러면 정독은 아니겠죠. 목차 보고 하다가 걸리는 제목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듯이 땡기는 제목들이 있어. 읽다가 별거 아니네. 그리고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 책을 따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제 핸드폰 보면 캠 스캐너라 그래갖고 되게 유명한 앱입니다. 그건 하나씩 다 까세요. 캠 스캐너 굉장히 유명한 앱이에요. 책을 이렇게 찍으면 얘가 이렇게 PDF로 만들어줘요. 있죠? 예. 그거를 쭉 정리해.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면서 마음에 뭐가 위안이 돼. 내가 이런 좋은 글들, 공감되는 글들 내가 따로 보관했다. 사실 꼼꼼히 보진 않지만, 예, 일단 보관해 놓았다는 자체가 내가 안심이 돼.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거지. 너는 지금 도서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돈도 안 들어. 요즘 다 돈 공짜잖아요. 지금 빌려. 그렇고 스스로에게 이제 막 위로를 하는 거지. 야, 너 지금 열심히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하고 있어. 이지성 님이 그렇게 해결했잖아요. 이지성 님 아시죠? 최고 베스트셀러. 예, 그분도 부모 빚 잘못 져가지고 이 뭐 학교 선생이라고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빚 보증서를 해갖고 아버지가 쓰니까 어떻게 썼지? 그래갖고 10억인가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선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선생 월급으로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까 그러다가 도서관을 간 거 아니에요. 뭐가 답이 있겠지. 이 때문에 책 속에 그래갖고 만고를 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막 본 거예요.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하소연해봐야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저도 혼란스럽고 힘들 때는 도서관을 가요. 미친 듯이 책을 봅니다. 뭔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와. 그런 책들도 많잖아.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도서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느낌이 달라. 뿌듯해. 너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스스로에게 위로가 좀 돼요. 제가 해본 방법.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혹시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책임이 커요. 또 이게 일을 벌리고 제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돈도 받고 돈 받아야지 가르치잖아. 받은 것만큼 책임도 있고, 아, 내가 또 더 큰 우산이 돼야 되겠고, 뭔가 먹거리를 찾아줘야 되고,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막 쉽도 떨어져. 아,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이제 다 먹고 살았는데 뭘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게 전국을 다니는 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그죠? 뭐 이런 거 이게. 근데 이제 꿈이 있거든,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여기 왜 오는지. 다 플래너에 써 있어요. 플랜을 보면서 쉽을 다지는 거야. 그리고 위로하고 또 책 보면서 맞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도움이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캠 스캐너 있잖아요. 네. 예. 저장할 때 네. PDF 있고 그림 있고 그래요. 예. 예. 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림으로 저장되면 낱장으로 저장되니까 나중에 보기가 힘든데요. PDF로 하면 항상 책 한 권처럼 이렇게 딱 묶여요. 그리고 리디북스라고 있어도 앱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리디북스. 요거 이북 보는 앱인데 보통 PDF로 받으면 이렇게 슬라이드잖아요. 근데 리디북스는 책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 앱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캠 스캔으로 그 저장한 거를 PDF 책으로 만들어서 리디북스에서 보잖아요. 그럼 되게 편해요. 이렇게 책 보듯이. 리디북스라고 있어요. 예, 리디북스가 앱, 이게 이제 이북 보는 앱이에요. 책도 팔고 걔네가 그러는데 되게 편리해요. 그 책장처럼 이렇게 확 내 이게 해줘요. 무료입니다, 다. 꼭 써보세요. 리디북스 그다음에 리디북스 치면 돼요. 리디북스 메모하세요. 리디북스 지금 당장 까셔도 되고. 그래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되게 제 나이에 비해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교수님 이걸 왜 몰라 이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